이게 저도 이런 분위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 저는 아이돌 아이돌하면 아마 원래는 저 프로듀서를 했을 것 같다 얘기했었는데 그 패션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리폼하는 것도 좋아하고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디자이너를 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진짜 주변에서 영감을 받아요. 어떨 때는 진짜 에이티즈 멤버들 모습을 보면서 이번 앨범에 제가 참여한 곡 중에 굿리 보이라는 곡이 이제 저랑 멤버들을 보면서 그 연습생 때를 보면서 만든 곡이었거든요. 멤버들 아니면 그때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뭐 여행을 가면 거기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저희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저희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다가 되게 막 단어 단어들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거는 힘들었던 건 사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 상태였고 제가 노력을 해도 뭔가 보이지가 않는 느낌? 제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못 받는 느낌이 있었어서 그때 그게 힘들었어요. 뭐 잠 못 자고 못 먹고 이런 건 안 힘들었는데 뭔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듯한 느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너무 잘 찍어주시고 오늘 의상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또 회색 머리로 화보를 색다르기도 하고 이번에 인셉션 활동 덕분에 살을 좀 많이 뺐는데 그게 또 한몫한 것 같네요. 저의 이상형은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 마치 에이프. 저는 너무 많은데 토끼나 고양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 잔소리 먹은 거 좀 치워라. 자기가 먹은 거 제때제때 치우는 거라고. 두 번째인가요? 찍어보게 그때 감정이랑 이번에 감정이 뭔가 되게 뒤섞이면서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 음전 게임이 있는데 그걸 되게 잘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장르든 이제 불러만 주신다면 좋겠지만 감정은 있지만 되게 시트콤도 어떻게 보면 하고 싶기도 하고 영화도 찍어보고 싶고 되게 많아요.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신기의 윤호윤호 선배님이 제 롤모델인데 제 이름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말 좋아요 하는 선배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긴 한데 그 연습실에 그 각자 보컬룸이 있어요. 그 제 보컬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걸 그나마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짜 단 거 다 좋아하는데 저 요즘 약간 그 설땡을 좋아합니다. 설땡. 혹시 아직 벤마우스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벤마우스는 과잉시 M&땡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와! 맛있어요, 너무. 와! 왓 더 서프라이즈! 베리 테이스트! 쓴맛 전혀 나지 않아요. 흔적을 찾아 이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더스타를 또 찾아오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옷도 너무 예쁘고 헤어 메이크업도 너무 잘 돼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작가님이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오늘도 성취감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영화라면은 제 산을 따라가지고 노력의 산물, 와우! 그리고 이제 성호형이 호응해주고 있고요. 노력의 산물. 올라가기 전에 일단 저는 약간 표정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노래를 듣고 약간 구상만 하는 편이고, 올라가서는 생각을 굳이 안 해요. 그냥 이제 노래에 맡기는 대로 노래에 빠져서 약간 최대한 심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춤 동작 같은 것에 있어서는 진짜 거기에는 진짜 약간 진짜 많이 연습한 느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지만 봄이나 가을처럼 약간 선선하고 약간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그런 날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의상이랑 뭔가 이렇게 레드 조명이랑 같이 곁들여주니까 되게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이야? 타고나는 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서 첫인상에서 뭔가 풍겨져 나오는 뭔가 착한 미? 뭐라고 해야지? 꾸미지 않는 듯한 그런 미가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오늘은 뭔가 느낌을 내고 싶게 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걸을 때 습관인데, 막 원래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걷는다면 좀 오늘 좀 취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멤버 좀 살짝씩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자신만의 뭔가 느낌이 나지 않나. 스텝은 스타일이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앞으로 남은 촬영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셉션 때 머리, 제일 최근 앨범 머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최근 앨범 땡스랑 인셉션이라는 곡 두 개가 있었는데, 땡스 때는 제가 아예 올 빼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사귄 친구는 아스트로 문빈 형이랑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일단 거울을 많이 보고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느낀 건데 운동을 하는 게 춤 추는 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좀 색다른 스타일과 좀 색다른 느낌으로 찍었더니 되게 설렜었고, 약간 좀 저에게 한 번 더 한정된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 좀 해라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게 된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누구 한 명을 뽑지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만의 각자의 개성이 많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분야에서 다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보컬리스트는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계를 딱히 막 정하고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 소리가 듣기 싫을 뿐이지 올라가는 음은 진짜 높은 음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진짜 많아가지고 무한계를 뽑기가 어려운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는 이제 에일리 선배님의 천운처럼 너에게 가겠다도 있고, 뭐 정승환 선배님의 너였다면도 있고, 진짜 많아가지고 뭐 한 곡을 뽑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드라마의 OST는 안 좋은 곡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